본 교단 총회장님이신 권순웅 목사님께서 샬롬 부흥 기도라는 제하의 말씀에 강론하시겠습니다. 샬롬! 부흥! 예, 한 번 더 크게 하시겠습니다. 샬롬! 부흥! 우리 옆에 한 번 더 축하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샬롬 부흥의 주인공이십니다. 인생을 크게 나눠보면 기도와 반기도가 반대 기도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반 기도다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굽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지원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여기서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라는 말씀을 칼빈은 야만적인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시에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애굽의 백성들이 과연 야만적인 백성인가요? 질문을 한번 보게 됩니다. 당시에 애굽은 나일강의 그 치수를 통해 가지고 아주 농토가 비옥한 그런 경제 국왕의 나라입니다. 또 피라미스를 보면 고대 국가로서 그렇게 기하학이 발달하고 어떻게 공학적인 건축학적인 그런 문명이 발달했을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여러 동상들이 있는데 그 동상들 모습을 보면 눈알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 동상은 눈알이 밝았냐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도 많이 하거든요. 학문을 숭상하고 지식을 연마하고 또 공학을 이루어서 나름대로 고대 국가 가운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칼빈은 야만적인 국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애굽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단 기도자의 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29장 3절을 보면 이 애굽의 백성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다. 그들은 아주 교만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권력의 핵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반 기도자의 대열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4편 3절에 보니까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끊으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꾸짖다는 말씀은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어둠의 영을 꾸준 수만 부르시는데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꾸짖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바다 요단의 강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 세력입니다. 단 기도자인 것입니다. 114편 47절을 보면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 땅은 무엇입니까? 세속 문화를 지칭하는 반 기도다인 것입니다. 동물들 유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닭들이 그런 말을 한답니다. 인간은 나빠. 자기들은 산화제한을 하면서 우리 보면 알을 낳아. 소들이 말합니다. 진짜 나쁜 인간들이에요. 우리 소들의 젖을 매일 마시면서 엄마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유명한 경제학자 맨세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것이 우리 나라의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덮어놓고 나타나면 거짓말을 못 면합니다. 하나나 적게 살고 좁은 땅을 넓게 살자. 광고는 심지어 이런 것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 아니면 둘인 세대 셋이면 부끄럽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반기를 잡는 것입니다. 사상가로 본다면 무엇이 반기도합니까? 마르크 시점입니다. 공산주의는 폭력혁명으로 1억 명을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게 이 마크 시점이 사라졌는가 했더니 정치적으로는 위세를 잃어버리고 국가적으로는 마크 시점이 아웃되는가 싶었더니 또 다른 변형을 해가지고 네오 박시즘으로 더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헬름 라인은 마르크시즘과 성욕 억압 이론인 프로이트주의를 결합해서 성충동 해방 이론인 성정치 성혁명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급진적 폐면 이론과 결합을 했습니다. 소수자를 혁명의 전위부대에 배치하고 기독교 해체, 교회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기도 세력입니다. 반기도 세력은 교회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도 교회 트렌드에서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트로팅 세치한다는 것입니다. 부평저같이 떠다니는 크리스천들입니다. 하고 세속화에 편성한 성도들입니다.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와 상관없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라. 교회 안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반기도자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백신에게 살롬 부흥동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 살롬의 주장자도 반기도 세력입니다.
존 레논은 이매진이라는 노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이 없다는 건 상상해봐. 한번 해보자. 그건 쉬운 일이야. 우리 안에서 지옥 같은 건 없고 우리 위에는 오직 하늘뿐이야. 그리고 종교도 없는 모든 사람들을 상상해봐.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샬롬이라고 말을 체험합니다. 이들 모두가 단기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4편에 우리는 기도자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114편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 것은 샬롬의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이룬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은 샬롬의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샬롬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상임으로서 살아났고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이 생길 때 성도의 상임으로서 샬롬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하나님의 샬롬을 만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 샬롬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4편 3절에는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니 4절에는 산들은 양들같이 뛰더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되었다. 여기서 시편 114편은 언어법으로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시인 윌리스 스티븐스는 시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동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때, 우리의 상상을 담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표현할 때 언어법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돼서 생명력을 가질 때, 그럴 때 언어법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시편 114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 그리고 생명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시편 114편 7절에 땅이여 너는 주와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라 영적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4편 8절에는 그가 반소를 쳐서 원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것이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샬롬의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바로 샬롬의 부흥의 현장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위에는 이런 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맬 때 하늘도 메고 땅에서 풀 때 하늘도 풀리게 되는 천국 열쇠의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1964년에 3월 22일 날 서울 중앙교회에서 전국 목자 장로 기도회가 제1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당시 1963년 총회는 고려파가 탄압하고 우리 한동안 고려군과 배신과 맺어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회 이문영 총회 신학교 의사는
우리 총회를 위해서 전부 목사 사무회가 기도에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 총회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전부 목사 사무회 기도회가 개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해 목장 기도회는 선교 8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주제로 개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회가 2023년도 오늘 5월 8일은 바로 이 목사 장로 기도회가 6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매출의 길은 코로나 엔데믹 상황 그리고 교회 총회 외적 위기 그리고 교회 내적 위기 그래서 오늘 이 위기 시대를 멀티 크라시스 다중 위기의 시대라 하는데 경제사회 문화 정치 오늘 이 그런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반 기도자에 대한 기도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당부대로 새로운 통해로 선포하고 한 가지로 성경했습니다. 새로운 동운동으로 새로운 축복전도 방송 새로운 동생으로 운동으로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부흥 총회의 부흥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표리 백신의 목장기도에서 샬롬 부흥운동을 위해서 함께 전체적인 말씀과 메시지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 제주 선교센터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선교센터는 총회 선교의 정신을 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07년에 우리 총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1912년에 세워지고 난 뒤에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를 다 받았는데 최초로 선교사를 배송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주의 이기풍 선교사인 것입니다. 선교는 먼저 믿음과 정신인 것입니다. 그 정신을 고치는 것이 바로 이 제주 선교의 선교센터에 걸린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94회 총회에서 결의가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선교 전략이 노출됩니다. 3개월, 4개월 무비자를 입고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이 지역의 국가 선교사를 훈련할 수 있는 최적지에 노출된 것입니다. 전국교회 우리 영성훈련장으로 다음 세대 영성훈련장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또 시리아 구원을 할 때 우리 교단 역사상 최단 시간 내에 온 교회가 헌정해서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 내용으로 모금을 해서 이렇게 시리아 지역의 성교를 감당하게 됐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유럽의 이혼은 한 80억 원 정도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모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70억 원 하고 됐습니다. 우리 교단이 그 짧은 시간에 20억 원을 우리가 모아서 선교와 보제에 힘을 쓰는 우리 교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 반 기도의 세력을 물리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의 세력을 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정해진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특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담당하신 분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교회 송영식 목사님,
대안교회 윤영민 목사님, 영광대교회 오광춘 장로님, 일광교회 김경환 장로님 순서에 따라서 특별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서 뒤에 여러분들 받은 책자에 166면에 기도 제목이 남아있습니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기도 순서자인데요. 코로나19 터널을 벗어나 인천의 고향에 와서서 우리 소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일 수 없어 불안한 교회들과 생계의 고통으로 신화로 묵히다들 기억하여 위로해 주시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고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과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벌채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과